자, 교재 85페이지 통정호의 표시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알았으면 무효잖아요. 그죠?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죠. 근데 여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짜고 했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표의자도 알고 했고, 상대방도 알고 했고, 거기에 떠나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그래서 짜고 했다요. 그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짜고 했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인데, 문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통정호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때이 제3자 따지는 게 여기는 시험의 주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제3자. 그 다음에 통정호의 표시와 유사한 행위 중에서 은닉행위하고 신탁행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은닉행위, 신탁행위. 특히 이 은닉행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요. 자, 일단 통정호의 표시를 한번 설명드리면, 갑하고 을이 짜고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가짜로 매매합니다. 가장 매매해요. 아니면 가짜로 임대차 할 수도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매매, 가장 임대차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했으면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테고, 임대차 했으면 얘한테 목적물 전부 이전해 줬을 겁니다. 그 편하게 그냥 가짜 매매, 가장 매매를 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전부 행위라, 가장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는데, 진짜 매매했다, 가짜 매매했다. 가짜 매매했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얘 이름으로 돼 있다가 등기만 말소해줬고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해서 가짜 행위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죠? 갑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병에게 다시 양도해버렸답니다. 그리고 병은 얘가 가장행위로 취득한 이 권리가 가짜 권리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선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와서 또는 을이 와서 우리 둘 사이 행위가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고, 무효를 기초로 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너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병은 야, 내가 그 사실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그냥 유효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해석해 볼때 얘가 자기 권리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니네 둘이 그렇게 한 거야? 에이,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구나. 가져가. 무효다. 라고 하면 또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사람 선의의 제3자를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짜 행위, 즉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얘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관계가 하나 형성됐죠.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얘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라고 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이게 가짜 권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으면 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제3자 따지는 거, 요거를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닉행위하고 통정호의 표시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은닉행위는요, 밑에다가 잠깐 조그맣게 한번 해볼게요. 은닉행위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증여. 여기는 줄 맘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줄 맘이 있었던 겁니다.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로서 주게 되면은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와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조금 줄일 목적으로 얘한테 매매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요. 진짜 매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매매도 무슨 매매죠? 가장 매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는 겁니다. 얘네들의 마음속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던 거죠? 여기는 줄 생각은 있는 거잖아요. 줄 생각은 있는데, 증여로 주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증여 말고 뭘한 거죠? 매매를 했던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부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줄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권리를 취득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을은요. 권리 취득했죠? 권리는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로 권리 취득해요? 증여로.
증여로 권리취득했는데 표시만 뭘로 해놓은 거죠? 매매로 표시한 거야. 그래 얘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실체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죠. 증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럼 등기를 지우고 다시 쓸 게 아니라 매매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죠? 증여로 바꾸면 되는 거지 등기 자체가 무효는 아니잖아요. 원인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보세요. 을은 권리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만 여기는 을이 권리취득한 거죠. 소유자인 거예요. 얘는요. 뭘로 취득했다고요? 증여로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은 아직 권리자가 아니에요. 다만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권리 주장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병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얘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 취득하겠지만 여기는 다른 게 을은 비록 매매는 아니라도 증여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완전한 권리자죠. 을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병이 있답니다. 병은 선악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걸 은닉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가장행위가 증여였다. 그럼 그건 매매나 증여나 똑같은 건데 증여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길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줄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고 여기는 진짜 줄 마음은 있었는데 편의상 이렇게 썼다 해요. 그래서 은닉이야. 은닉. 뭐를 은닉시켰다고요? 증여를. 그렇죠?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해서 증여를 감췄다. 그래서 이걸 은닉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짜고 하긴 짜고 했지만 여기는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없는 상태고 여기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여기는 선악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여기는 선의인 경우에 보호가 되고 선의인 경우에 얘가 권리자가 됐다. 그럼 이후에 사람은 또 선악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폐물이라고 얘기해요.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엄폐물. 엄폐. 엄폐물이다라고 해서 앞에 하자나 제한을 가려준다. 가리는 걸 엄폐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은폐한다는 얘기는 안 보이게 땅속으로 숨는 게 엄폐고 앞에다가 장애물 집어넣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걸 엄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엄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은닉행위. 그 다음에 신탁행위는 이따만 아시면 돼요. 신탁행위는. 예,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 예, 통정호의표시라 하면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하는 허위의 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에 뭐가 나와요? 은닉행위가 나오죠. 은닉행위. 다음 페이지 보이십니까? 은닉행위예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랬습니다. 말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그 숨겨진 행위를 은닉행위라 한다라고 해서 그거 두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맨 뒤부터 증여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했답니다. 매매는 가짜 행위죠. 그런데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행위다. 은닉행위지만 은닉행위는 유효죠. 줄맘이 있었잖아요. 유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신탁행위 나오죠. 신탁행위. 신탁행위. 어떠한 경제적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다. 그래서 거기 양도담보보다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있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자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걸 신탁행위다. 믿고 맡기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을이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서 채권을 행사합니다. 야 갚을 돈 갚아야지 라고 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가 야 미안하다 내가 돈이 빨리 만들어지면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다오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난리를 합니다. 알아서 줄 텐데 왜 와서 달라 그러고 뭐 라디 뭐 라리냐 막 이래가면서 더 쥐라 해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싸나운 친구를 하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나 대신 어떻게 해라 돈 좀 받아다 달라라고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럼 추심을 의뢰한 상태에서 병이 가갖고 얘한테 야 너 왜 갚돈 안 갚어 빨리 갚어 임마 그러고 막 두들겨 패고 받아왔답니다. 그럼 이건 해결사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가갖고 뭐라는 거야. 야 갚돈 빨리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그러니까 엄마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얘한테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양도하는 거야. 양도하는데 원래는 목적은 뭐죠?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채권자처럼 보이죠. 이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가갖고 야 내 돈 갚어 그러는 거야. 갚돈 갚어 그러는 거야.
내돈갚어이럴수있죠가면은그럼내돈갚어그래서받아갖고왔어요그럼받아갖고왔으면얘한테줘야돼말아야돼줘야되죠근데얘가너나한테채권양도한거잖아라고딱잡아뛰면또못받는거아니냐고그러니까이건믿을만한사람에게만해야되죠그래서믿고맡긴다라고해서이걸뭐라그래요신탁행위다이렇게얘기하는거예요둘이지금짜고는했잖아진짜채권양도한거예요안한거예요가짜로양도했죠목적은뭐였어요추심이었다고요그래서추심을위한채권양도를뭐라그래요신탁행위라그러고둘사이에는짜고한허위의표시지만양채권은양도된거아닙니다채권양도는무효죠그래요양도한건아니지만믿고맡기는행위다라고해서얘는권리자로서가서행동하는겁니다아시겠죠이걸신탁행위다라고얘기하고이거자체는유효입니다보통이렇게해서업무집행을많이합니다업무편의를위해서이렇게추심을위한채권양도이걸신탁행위다아시겠죠신탁행위은닉행위그다음에통정호의표시제3자와관계이렇게설명을했는데요자신탁행위설명을드렸고요그다음에사해행위라고하는거있죠사해행위사해행위는사기술을써서채권자의채권을침해하는행위를사해행위라고보통얘기를합니다자요거한번볼게요갑이을과자신의부동산을거래하는거예요자기가가지고있던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를얘한테이전등기를해줍니다그런데진짜매매가아니라얘한테도뭐하는거죠가장매매를하는거예요가장매매를하는이유가갑의채권자 A 가여기에다가강제집행하려고강제집행을준비하고있는거죠갑의채권자예요얘가요채권자가강제집행을하게되면경매가실행이되잖아요그럼집에서쫓겨나갖고길로나앉게생겼죠그러니까그사실을눈치채고자기친구을찾아가요을찾아가서야을아너있잖아내가이거내이름으로가지고있으면채권자가강제집행할것같으니까네이름으로좀돌려놔라이렇게얘기합니다돌려놔라이런거주변에많이있거든요그래서을이름으로돌려놨대요진짜매매했어요가짜매매했어요가짜매매했죠가짜매매했는데이매매의목적은채권자의강제집행을방해할목적으로했죠진짜가아니고가짜행위니까사기에의한행위고요그다음에채권자의권리집행을방해하기위한행위이기때문에이걸뭐라고부릅니까사해행위다라고얘기하는거예요이사해행위가인정이되면채권자가아주요녀석들봐라내가모를줄알고그리고채권자가여기다가채권자취소권을행사해버립니다이매매에대해서이매매에대해서는채권자가취소권행사하는겁니다원래취소는자기가한의사표시만취소할수있는데채권자는자기가한의사표시는아니지만채무자와제3자간의의사표시를취소한다그래서이걸채권자취소권이다이렇게얘기를해요채권자취소권은채권자가일방적의사표시에의해서하는것이아니라법원의판결에의해서만행사할수있어요즉소송으로만행사할수있다는얘기예요이걸사해행위다라고얘기하고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된다아시겠죠예그래사해행위여기보세요둘이짜고한허위의의사표시잖아요둘이짜고한허위의의사표시죠허위의의사표시지만채권자를해야할목적으로했기때문에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된다사해행위예요그래서채무자가채권자를해함을알면서자기의일반재산을감소시키는행위를말한다라고하는데굉장히좀복잡하게얘기하고있어요자그래사해행위도채권자가이를취소할때까지는유효하다는점에서통정호의표시와는다르다라고하는데자여기서중요한말이사해행위도채권자가취소할때까지는유효다가그게중요한게아니라통정호의표시도통정호의표시도뭐에해당하는데사해행위에해당할때는뭐죠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된다여기중요한말이뭐냐면통정호의표시는뭡니까무효잖아요무효무효인데채권자가또뭐도할수있어요취소도할수있다무효인행위는원래유효를전제로하는거예요통정호의표시로서무효일지라도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되면또취소대상도된다그런의미가조금어려운얘기가있는거예요자다시한번요둘이한통정허위표시는무효죠둘이한통정허위표시이거지금갑이을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해놨다짜고허위표시로해놨다라고해서이소유권이을에게귀속된거아니죠그냥편의상얘이름으로돌려놓은거잖아요여전히소유자는누구예요여전히소유자는갑이죠얘는소유권아직취득하지못한거예요하지만등기도등기는얘이름으로돼있잖아요그러니까실체권리없이등기만돼있으니까이등기는무효등기아니냐고요둘사이에이게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인 사회 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취소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효와 취소가 두 가지 병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장 넘겨 보실게요. 자, 구별 개념에 이제 사회 행위까지 했고요. 넘겨 보시면 효과입니다. 효과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죠. 이제 요건 성립 요건에 의사 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둘이 짜고 했어야 된다는 세 가지 의미예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의사 표시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5번에 통정에서 허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마라. 효과입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죠.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해서요. 뭐 거기 두 번째 있는 판례 보시면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는 행위. 자, 가짜. 여기 지금 매매가 가짜 매매를 하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신 저당권을 설정해 주나. 자,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에게 네가 내 부동산의 저당권 먼저 설정해라. 빌려준 돈은 없어요. 저당권 먼저 설정해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면 네가 1순위로 돈 배당받아서 나에게 줘라. 이런 편법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하는 행위. 이거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 반사회적 행위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라든지 아니면 기타 무슨 강제집행 면탈 세금 포탈 목적 이런 목적은 전부 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따질 때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피하고 봐야 되죠. 이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지 이걸 반사회적 행위로 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3자. 제3자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구하진 않는다.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긴 제3자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겨볼게요.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여기 보세요.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 얘는 선악 따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선악 따질 필요가 없죠. 무조건 권리 취득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3자의 의미는 자 선의의 제3자 할 때 이 제3자의 의미는 당사자는 빼야 되죠.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잖아요. 당사자를 제외하고 또 당사자로부터 권리를 상속받은 자를 포괄승계인이라고 해요. 포괄승계인은 당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포괄승계인은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 요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거 용어 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제3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기화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로 한정된다라고 하는데 자, 참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이렇게 한번 이해합니다. 일단 허위 표시가 있었죠. 둘 사이에 허위 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갑 소유 물건이 을 소유 물건처럼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을 소유 물건이 아니죠. 이게 허위 표시잖아요.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을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처럼 보이죠. 이런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자. 나하고 둘이 법률관계 있으면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싹 다 제3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제3자고 우리 여기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사람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어요?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이 제3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예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매매 매수인, 우리 칠판에 가장매매 매수인 을이죠. 을한테 다시 매수한 사람. 그렇죠?
여기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맞죠? 가장매매 매수인한테, 또 가장매매 매수인한테 다시 산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매매 매수인한테 저당권 설정받았다는 얘기는 얘한테 돈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받았다. 이것도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자, 보세요. 가짜로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네요. 그럼 저당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가짜로 저당권 설정해줬다니까? 진짜 저당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저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가 또 경매를 실행했네요. 그 경락받은 사람이. 이게 저당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단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행위는 매매다, 임대차도, 저당권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임대차에 기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자, 가장 전세권에 기한 전세권자로부터 그 전세권을 승계받은 자, 가장 지상권 설정해줬더니 그 지상권을 양수받은 자, 가장 지상권이고 가장 전세권이건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산 사람은 다 누가 된다고요? 제3자가 되고 선의의 제3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난 지상권 내가 가질래. 그럼 지상권자가 되는 거고, 아이 그거 가짜였어, 재수 없다, 야 가져가라. 그럼 다시 무효가 되는 거고. 제3자의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허위 표시 철회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적용 범위 그래요. 적용 범위. 자, 비진입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통정허위 표시는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이 있어야 짜고 하잖아요. 비진입 표시는 나 혼자 허위의 의사표시 혼자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게, 통정한다는 얘기는 둘이 귓속말 해야 통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적용 범위에 그 두 번째 줄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보이시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이것도 똑같이 나와요. 나머지는 이 내용도 똑같이 나옵니다.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을 거고, 신분행위는 무조건 무효고, 공법행위 중에서 소송행위, 행정행위 같은 데 적용하지 않을 거고, 표시한 대로 유효고, 주식인수청약이라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에 적용하지 않을 거고 그건 유효다. 이건 주식인수청약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단체적 거래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는 거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착오, 그래.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통정의 표시까지 끝났으니까 우리 이번엔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봐야 되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성립요건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의사표시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고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한 거죠.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자신이 몰라요. 그럼 상대방은 알았을 가능성이 더 떨어지죠.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도 모르고 했고 상대방도 모르고 했으니까 일단은 유효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효로 처리합니다. 유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항상 취소란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요. 아시겠죠? 무효는 취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무효는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데. 유효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무효는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조금 아까. 가장 매매는 무효잖아요. 가장 매매는 무효죠? 무효인데 이게 사회 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원래 무효는 취소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매매가, 즉 통정허위 표시가 사회 행위에 해당할 때는 둘 사이에는 무효지만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비록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면 취소도 가능하다. 원래 무효는 취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효인 경우에 취소하는 건데 이거는 무효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럼 여기로 다시 옵니다. 이제 유효인 행위인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 한국이 좀 특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럽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쪽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절대 취소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있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 다 책임지는 거지 뭐 취소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 자유주의가 많이 보장이 되는 영국이나 미국 쪽 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자유롭게 해요. 그 대신 상대방에게 무조건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법은 양쪽을 조금씩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발생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언제 취소하지 못하느냐? 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으면 또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으로 가든가 영미 쪽으로 가든가 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 중요 부분도 우리 판례가 굉장히 현학적으로 덤벼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할 때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되고 동시에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져야 된다. 한국말 같이 느껴집니까? 이거 한국말 맞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물건을 내가 샀는데 노란색 껍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노란색인 줄 알고 샀더니 하얀색이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나는 노란색도 많이 쓰지만 하얀색도 많이 쓴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노란색이나 파란색이나 저 하얀색이나 나 많이 쓰니까 내가 착오를 일으켰지만 이거는 취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노란 거는 만 원인데 하얀 거는 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건 줄 알고 샀는데 노란 걸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 원짜리 살라 그러다 만 원짜리 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거 취소합니까? 그냥 씁니까? 만 원짜리. 취소하고 싶겠죠? 그럼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나도 아마 취소하고 싶을 거예요.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거 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거든요. 세상 누구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뭐 러시아 말 비슷하게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착오를 알았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어야 되고 일반인도 객관적으로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정도 표시는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줘야 중요 부분이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번에 젊은 판사가 나와 그 뭐 복잡하게 하고 앉아있어. 경제적 불이익이요. 중요 부분은 결국은 뭐라고요?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손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노란색도 많이 쓰고 하얀색도 많이 쓰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노란색 살라 그러다 어떻게 하얀색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얀색도 많이 쓰니까 이 경우에는 특별히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또 취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는 천 원짜리고 하나는 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천 원짜리 살라고 만 원짜리 갖고 왔대요. 그럼 누구나 다 가서 취소하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결국은 취소하는 목적은 뭐죠? 경제적인 손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 부분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확실하죠?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따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직업이에요. 어떤 종류의 법률 행위를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표의자 직업인 거야. 표의자 직업과 요만큼만 관련이 있어도 이건 무조건 중요 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하나 거래하고 있어요. 토지를 거래합니다.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먼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하나는 정육점 사장님이에요. 하나는 농부입니다. 농부. 농사 짓는 분이에요. 자, 이 땅을 거래하면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크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죠? 경제적 손실이 많이 생겼으니까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취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권리 분석을 잘못했는데 권리 분석 잘못한 사람이 변호사래요. 변호사. 변호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권리 분석이죠. 얘는 직업하고 관련 있는 행위를 하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정육점 사장님이래요. 정육점 사장님이 권리 분석 전문가입니까? 정육점 사장님은 고기 전문가죠. 고기. 이분은 삼겹살, 오겹살은 한눈에 구분하죠. 여러분도 삼겹살, 오겹살 한눈에 구분합니까? 잘 구분 안 되죠? 그래요. 이분은 땅은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토지거래 하면서 권리 분석 잘못해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생겼대. 얘는 중과실 없는 거죠. 농사 짓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는 얘는 중과실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중과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취소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취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분은 경제적 손실 갖고 따지면 되고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뭐 갖고 따지면 된다고요? 직업 가지고 따지면 된다. 직업하고 요만큼만 관련이 있어도 무조건 중과실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자, 그럼 이건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입증 책임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경제적 손실이 큰 사람은 와서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취소의 의사표시하죠. 그렇죠? 경제적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건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상대방이 왜? 그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뭐라 그랬어요? 유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효인 법률행위를 갑자기 와갖고 놔두면 그냥 유효인데 취소할래요. 그럼 상대방이 왜?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큽니다. 무슨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그럼 나에게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냥 놔두면 뭐죠? 유효. 그러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취소가 왜 해야 되는지, 즉 취소의 원인이 뭔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건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나는요,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입증을 했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네 직업이 변호사인데 네가 어떻게 취소를 하냐? 그래서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하냐?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이거는 누가 입증한다고요? 취소하려는 자가. 이거는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아시겠죠?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놔두면 뭐라고요? 유효예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왜 취소해야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고, 얘가 왜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입증을 하면 상대방은 너는 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입증해야 되죠. 입증 책임이 이건 취소하려는 자,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한다. 아시겠죠?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래서 109조에 보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착오의 유형이 있어요.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 이게 표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의 착오도, 자, 이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를 어떻게 잘못했느냐. 자, 우리 보통 아파트 101동, 102호 이렇게 쓰면 가장 정확하게 쓰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101동, 102호.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또 101동, 102호 이렇게 쓰는 분도 있죠. 이건 이제 편의상 이렇게 쓰는데, 이거 이렇게 썼을 때. 쓴 사람은 101동, 102호라고 썼는데, 이게 분수 표시거든요. 분수. 우리는 분수를 분모부터 읽어, 분자부터 읽어요. 분모부터 읽죠? 수학에 미친 사람이 있네, 지금. 근데 수학에 미친 사람은 뭐야? 102동, 101호 아니야? 이렇게 읽을 거 아니냐고. 이거 표시 잘못한 거죠.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101동, 102호로 돼 있는데 이걸 102동, 101호로 알고 표시를 어떻게 했대? 102동, 101호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표시를 잘못한 거죠. 이게 표시상의 착오인 것이고요. 내용의 착오다라고 하는 건, 자, 홍콩에서 이 물건 거래합니다. 홍콩에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거래한다고요? 홍콩에서. 그래서 100달러 그랬대요. 100달러. 그러면 미국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홍콩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은 그 달러가 홍콩 달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미국 사람은 자기네 나라 미국 달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화폐 가치 차이가 많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인 거예요. 내용. 자,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예요. 동기. 동기의 착오는요, 내가 그 법률을 하게 된 꿍꿍이,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뭐죠? 꿍꿍이를 동기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꿍꿍인데, 자, 여러분이 여기에 온 동기는 뭡니까?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동기는 뭡니까? 강의하려고 내려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 앞을 지나가 다닐까요? 뭐 하러 다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모르죠.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대요. 그 법률행위 왜 했을까요? 그건 쉽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기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동기는 절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동기가 표시되어 있대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다가 나는 공장을 짓겠습니다,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럼 이 땅을 사는 목적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데 땅을 왜 사는지 적었답니다. 그럼 이건 땅을 사는 동기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 안 적었으면 뭐 때문에 이 땅을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동기가 혹시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동기를 알고 유발했다는 거예요. 공장 지을 땅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다닌다는 걸 알고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들 시켜서 야 우리 땅 공장 용지로 적합하다고 소문 좀 내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어떤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유발 제공했대요, 동기를. 이 경우에는 그 동기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겁니다.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다만 그 동기가 표시됐다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됐다 그러면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동기의 착오요, 거기 뭐 양쪽 한쪽 가로 2번에 동기의 착오가 착오로 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이 된다라고 해서 뭐 판례 다수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밑에 판례 봅니다. 판례. 자, 거기 판례 보면은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기가 표시가 됐다. 계약서에 동기가 써 있대요. 그럼 이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거죠? 이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매매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원래 매매 대상은 아니에요. 매매 대상은 아닌데 매매 대상에 포함됐다고 시 공무원이 얘기해서 시에다가 자기 토지를 그냥 매매해버린 거예요. 매도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매매 대상에 포함됐다는 시 공무원의 말은 뭐냐면 수용 대상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 어차피 수용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에다가 매각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용 대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 공무원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이거 시에다가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어차피 뺏길 거 좋게 팔자 그러고 팔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뺏길 거예요, 안 뺏길 거예요? 안 뺏길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죠.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귀속자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토지를 국가에다가 증여했답니다. 귀속재산은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죠. 부동산들. 이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국가에서 다 국가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했던 거예요. 일본 사람 이름은 대체적으로 네 글자죠. 산전, 수전 이렇잖아 얘네들은. 네 글자인데 한국 사람 이름은 보통 두 글자 아니면 세 글자잖아요. 네 글자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등기부 보고서 일본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국가 소유로 귀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귀속재산이라고 해버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도 등기를 하려면 창씨개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아니지만 창씨개명에 의해서 등기하면서 일본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거는 누구 거죠? 내 거야. 내 건데 창씨개명에 의해서 국가, 저 일본 사람 이름처럼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귀속재산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지고 있으면서
아, 이거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 땅을 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뺏어가는 재산이니까 어떻게 해서 국가에다 그냥 증여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 할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 땅인데 할아버지가 창씨개 명에 의해서 그렇게 해놨던 땅이죠. 그럼 이거 원래 국가로 귀속돼야 되는 땅 아니죠? 근데 공무원이 뭐라 그랬어요? 귀속되는 땅이라 그래서 그냥 국가에다 증여했대요.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죠.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표시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십니다. 취소의 요건인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취소. 자,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지금 우리 동기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이 착오 쪽에서는 동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기 착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좀 길게 하겠습니다. 동기의 착오. 이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동기가 뭐가 됐다는 거죠?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공장용 땅입니다. 공장 지으려고 땅 삽니다. 이런 거요. 표시가 됐답니다. 표시가 되어 있으면 법률행위에 뭐 어떻게 된 거죠? 내용으로 포함된 거죠. 계약서에 썼대요. 썼으면 이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뭐할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동기의 착오가 있대요.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표시는 안돼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표시가 됐고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서 쓰면서 계약서 안에 써져 있으면 이게 계약의 내용인 것이지 이걸 별도로 이건 동기고요. 이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까지 할 필요 있나요? 계약서 쓰면서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합의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동기만 별도로 이것도 계약의 내용입니다라고 별도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표시돼서 내용이 포함되는 거 됐으면 충분한 거고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시가 안돼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동기의 차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시 취소의 요건은 법률행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요 부분에 해당할 때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취소의 요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